슬기 니 드립 어디서 배웠노? 안되겠다 내 하는 거 한번 봐봐라니 내가 한번 내려볼게 슬기 그렇게 레시피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드립을 할 때는 감성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손님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닌 너무 드립을 기계적으로 배웠어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핸드드립 하는 곳 정말 많아졌죠 핸드드립을 판매하는 곳도 많고 네, 집에서 핸드드립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원두도 정말 많이 사고 계신데요 막상 핸드드립 기구를 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입문자를 위한 완벽한 이론 강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드립 기구를 처음 샀는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사실 뭐 복잡한 이론들 정말 많죠 핸드드립 입문하실 때 이 영상만 보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물과 원두의 비율입니다. 브링 레이티오라고도 하는데요. 마법의 비율이 있어요. 1대 15를 지키시면 됩니다. 원두 1, 원두 곱하기 15한 양을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물을 추출하실 때. 제가 누누이 이론 강의나 저희 클래스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게 커피 추출하는 물줄기나 많은 것, 그라인더나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지켜야 될 기본기가 농도라는 것이거든요. 농도라는 것은 어쨌든 그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TDS 1.2에서 1.45 사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마시기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1대 15라면은 1.2에 가까운 비교적 조금 연하지만 굉장히 적절한 농도의 커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론 1대 15 레시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대 15의 비율로 추출하는 것이 첫 번째 이론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 물 온도 엄청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88도 정도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저도 실험을 많이 해보는데 물 온도는 생각보다 커피 맛에 영향을 덜 줘요. 차라리 마시는 사람이 처음 입에 들어가는 온도에 영향을 줄 뿐이지 엄청 영향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물 온도는 그냥 88도 이상 하면은 끝. 자, 그 다음은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항상 모든 추출에서 하시는 게 뜸들이기죠. 뜸들이기. 왜 뜸들이기를 할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뜸들이기를 하는 이유는 커피라는 건 어쨌든 태우고 볶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가 원두 공간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좋은 향 성분과 이산화 탄소 같이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추출하면은 커피가 너무 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뜸들이는 건 이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을 알면 이제 뜸들이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사실 뭐 크게 신경 쓰기 싫다면은 30초 하세요. 네, 30초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조절하면서 하고 싶다면은 볶은 지 좀 시간이 지난 숙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디게싱이 많이 된 커피는 뜸들이기를 좀 더 적게 해도 돼요. 적게 하셔도 되고 볶은 지 얼마 안 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뜸들이기를 좀 더 오래 40초, 50초까지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더 진하게 추출하고 싶을 때도 뜸들이기를 많이 하시면 돼요. 어떤 정해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볶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뜸들이기 안 하고 바로 물 붓잖아요. 바로 물 붓으면 조금 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맛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도.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비율이 있지 1대 15. 1대 15가 있는데 뜸들일 때 보통 원두 곱하기 2 정도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충분히 적실 정도로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연해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원두 곱하기 2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넣으셔서 뜸을 들이고 그 다음 하는 걸 1차 추출이라고 하는데 1차 추출에
제가 알려드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추출은 보통 100ml 정도까지 물을 채우는 편인데요. 그때 천천히 이제 드립을 하고,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점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100ml까지 넣습니다. 근데 이때 물을 다 빼느냐 아니면은 물을 다 빼지 않고 바로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진하기가 많이 달라져요. 커피라는 건 참 재밌는 게 미분이 많기 때문에 러프하게 푸오버를 하고 나면은, 푸오버가 이제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물을 빠르게 부어서 채우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물이 정말 안 빠져요. 왜냐하면 미분들이 재정렬이 되면서 여과지 곳곳을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추출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1차 추출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1차 추출에서는 미분이 재정렬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추출에서는 이제 미분이 재정렬되는 정도가 많이 적기 때문에 여과지에 이제 미분들이 많이 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빠지게 하면은 커피에서 더 많은 성분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확산을 더 많이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추후에 정도 정리를 해볼게요. 제 추출 이론을 강의를 보시고 오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확산을 많이 일으키는 게 추출을 많이 일으키는 건데, 1차 추출에서 물을 다 빼고 나면은 새로운 물을 넣어서 다시 확산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차 추출에서 물을 다 빼지 않고 다시 물을 추가하면은 이제 그게 섞이는 거죠. 확산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기 힘든 상황,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추출에서 많은 거를 조절하시면 돼요. 요까지만 하면은 초보자분들, 커피 입문하시는 분들이 하실 만한 거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붓는 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대신에 1:15를 지키고 추출 총 시간 2분 30초에서 3분. 그 사이에 들어오면은 추출은 끝! 아, 아이스는 어떻게 하냐? 아이스는 1:10으로 추출하세요. 1차 추출까지는 똑같습니다. 1차 추출까지는 똑같고, 근데 총량을 1:10으로 넣고, 그 다음에 우유를 착착착, 아, 우유가 아니죠. 얼음을 찹찹찹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 굉장히 간단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추출 못해서 이런 맛이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맛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